받아보니까 괜찮아? 네 차야. 좋아. It ain't easy, we can only go so far. Cause every time I get close enough, you just push me out, try to push me out. And I wanna be patient with us, but it feels like you're giving up. I see a difference when I look in your eyes. Eyes. Never a time. 예, 안녕하세요. 인사 안 해? 예, 안녕하세요. 예, 도봉구 주민입니다. 오늘은 제 차가 아니라요. 자, 여자친구의 첫 인생 첫 차를 사러 가려고 합니다. 네 차 맞아. 아, 너 차 맞아. 아, 너 차 맞아. 내 차로 산다고 해놓고 뭔가 더 자주 끌 것 같은데. 아, 근데 지금 이제 차를 사러 가는데 금액은 제가 생각한 금액은 이제 저희가 어차피 결혼도 해야 되고 해서 금액을 되게 비싼 차를 못 사요. 그래서 중고차를 보는데 중고차 500만 원짜리를 지금 봤거든요. 네. 무슨 차 봤어 또? 어? 무슨 차 봤어? 그냥 좋은 차. 좋은 차? 안전에 되게 좋은 차. 하면 너가 이제 초보 운전이니까 사고를 낼 수도 있으니까 안전한 차 500만 원짜리. 500만 원? 어, 500만 원. 예산안이 500만 원밖에 없어. 차 불러가? 가다 바퀴 빠지는 거 아니야? 한번 어떤 차인지 같이 보러 가시죠. 수원까지 가요. 500만 원인데? 500만 원. 아, 같이 어차피 계약하니까 금액 봐봐 한번. 첫 차를 사기 위해서 여기 수원 SK 새 건물이라? 그러니까 나도 여기 처음 와봐. 와, 대박이다. 진짜 중고차 여기 판매하는 데 아닌 것 같아. 무슨 쇼핑몰 같아. 쇼핑몰 그지? 아니 뭐 같이 타는 거지. 와, 이거 진짜 진짜 심하다 이거는. 가격이 이게 지금 490만 원에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보니까 여기에 지금 찍힘, 여기도 찍힘, 여기도 좀 한번 쓸리고. 네, 좋네요. 네, 어차피 뭐 다 받고 다닐 거겠죠. 우선 겉으로 이렇게 보기에는 되게 양호해요. 안에 깔끔하지. 지금 이게 키로수가 얘가 보면은 18만이야. 18만인데 지금 이게 시동이 지금 현재 걸려 있거든요. 부조가 안 나요 지금. 봐봐. 어때? 엄청 넓어. 아, 뒤에 괜찮아? 어. 옛날에 그 C클래스 느낌 나지 않아? 네, 스위치 다 작동을 하고, 이런 거, 모터 같은 거 전장률을 다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고치는 게 돈이 꽤 들거든요. 작동이 다 되는지. 네,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타이어는 금호 거. 둘드로 50 17인치. 연식이, 타이어 연식이, 예, 18년도. 여기 보면은 18년도, 예, 5주차에 생산이 된 겁니다. 브레이크 디스크도, 예, 잔존율은 좀 남았고요. 패드도 괜찮네요. 뒤에 패드랑 디스크는 괜찮고, 앞에도, 예, 앞에도 디스크는 괜찮고요. 패드도, 예, 괜찮네요, 아직은. 그리고 타이어가 지금 뒤에는 금호였는데 앞에는 이제 뭐 블루어스라는 타이어고, 이게 아마 일제 타이어일 거예요. 일제 타이어인데 지금 보면은 여기 트레이드웨어가 없네요. 예, 뭐 군데군데 이런 거 뭐 스크래치 이런 거는 뭐 애교죠 애교. 가격이 490만 원에 떴으니까. 와, 예, 이쪽 가스켓에 누유가 여기 있네요. 누유가 조금 있네요. 근데 연식이 이미 10년이 되고 키로수가 18만이니까. 지금 쿨렌트는 지금 미니멈 가 있고요. 요거는 뭐
감안해야죠. 네. 넣어주면 보충해주면 되니까. 보면은 앉으면은 엉덩이를 이렇게 툭툭 치거든 한 번씩. 요거는 이제 엔진 밈이, 엔진 진동이 지금 이 차로 다 느껴지는 거야. 요거는 이제 엔진 밈이를 교체를 한번 하면은 좋을 것 같아. 근데 차 진짜 똑똑하다. 근데 뭐 키로수가 18만에 가격이 490만원이거든. 근데 그걸 감안하면서 사야 돼서 요런 거는. 지금 팁에서 매연 냄새가 좀 올라와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엔진 오일이 연소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금액을 490만원인데 원래 깎으면은 진짜 한번 딜러님이 지금 담배를 지금 줄담배를 태우고 계시거든요. 저쪽에서 지금 줄담배만 계속 태우고 계세요. 네, 10만원 뺐습니다. 10만원. 아, 저도 원래 웬만해서 안 깎으려고 했는데요. 네, 뭐 영상에서는 편집을 하겠지만 아, 이게 차가 스타트가 손쉽게 한 번에 시원하게 걸리는 게 아니라 너무 힘겹게 걸려서 배터리일 것 같아요. 그래서 배터리 비용 좀 빼달라고 쫄랐습니다. 한동안 계속 쫄랐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래서 계약서를 쓰러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 몇 번 왔었지. 차 처음 이렇게 구입해봤잖아. 어때? 막상 와보니까 되게 힘들지. 진로 없이 하니까 되게 힘들구나. 되게 정신없지. 막. 오빠 지금 혼이 나갔어. 네, 어쩌다 보니 아우디만 두 대네요. 어때 차 받아보니까 괜찮아? 네 차야. 좋아? 뭐 외관도 뭐 군데군데 조금씩 이렇게 스크래치가 있긴 하는데, 예, 이런데 조금 있긴 하는데 뭐 요거는 나중에 예, 작업을 하면은 될 것 같고요. 안녕? 네, 아침에 여자친구를 이제 출근을 시켜주고 정확히 가드모터스 가서 진단 한번 받아봐야죠. 얼굴이 아침이라 좀 부었네요. 아니, 여러분들 혹시 번호판에 이런 스티커 붙어 있으면은 떼세요. 이거 불법입니다. 불법. 어떤 부착물을 붙여도 다 불법입니다. 아, 이거 누구 인생 조지려고 이거 이렇게 붙여놨어. 네, 이런 거 다 떼야 됩니다. 이거 제가 붙인 거 아니에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또 신고한다고 또 신고하지 마시고요. 엔진 오일은 이 정도면 네. 이 엔진 치고는 많이 세미터는 많이 세퍼레이터 이런 거 바꾼 거 같아. 예. 이 정도면 뭐 하는 게 전혀 지장 없어요. 머플러 쪽으로 떨어져가지고 막 연기가 펄펄 난다거나 이러면 네. 손을 대야겠지만 그런 상황이니까 일단 하체 다 털어야 돼요. 정도. 아, 하체 다 털어야 된다고요? 아, 그래요? 아예 그냥 따로 노네? 다 찢어졌네. 로엄, 저기도 다 터졌네요. 뭐 이거야 말도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건 얼마 하지도 않으니까. 아, 링크나 뭐 링크는 뭐 얘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부싱류는 지금 다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쓸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 예. 부싱거리는 다 돼요. 걱정하지 마. 예. 좌우로 따지면 10개 총. 10개 하고. 총 10개 부싱만? 와우. 스테빌라이저 부싱이 네. 들어가요. 네, 스테빌라. 12개. 링크가 또 2개 들어가니까. 아, 링크, 예. 네. 14개. 14개 하는 3목이고. 뒤에 도어락 액추에이터. 18만원에 공임이 뭐 한. 마운트 세트. 아, 마운트 세트. 아. 가지고 와서 전반적으로서는 한번. 문제되는 부품만 교체를 진단을 받으러 왔는데 금액 한 180만원을 예. 땀이 납니다. 땀이 나. 180만원 정도? 180만원 정도 그 액추레이터까지 해서요. 차값이 480인데 바로 반틈 들었네요. 200만원 돈 들었네요. 근데 앞으로 할 게 좀 더 있어 보여요. 지금 보니까 엔진 쪽 뉴유도 좀 있고 미션 이제 쪽 천천히 고쳐가면서 미션 모든 차들은 한 번에 다 고쳐서 미션 쪽 튕기는 것도 있고 그거는 저도 이제 나중에 타면서 하려고 하는데 우선 200만 원 돈 이거 교체하면서
한 번 더 영상 찍어. 네, 한 번 더 영상. 다음엔 수리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갈게요. 들어가세요. 네. 아.